나는 이렇게 우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가기 싫은데 약간 기대는 되지 않냐 또? 뭔가? 기대, 어떤 고생이 그지 그지 기대되지. 난 지금 모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요? 지금 막 밤 매라면 난 매겠어. 왜냐면 더우면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어? 뭐야? 주막이다 주막. 아 우리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야 돼지머리도 있다. 여기 우리가 사는 거네. 와. 술과 밥을 팔면서 나그네를 머물게 했던 집으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주로 큰 도로나 나루터의 위치, 값싼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 가난한 평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뭐 많다. 아니, 뭐가 여기 야, 이거 뭐야? 그거 아니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왜? 대박! 왜? 야 고기가 있어. 봐봐. 어머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고기가 있어. 뭐야? 한번 봐봐 보여줘. 간이랑 저기 소고기. 이거 뭐지? 야 먹을 거 진짜 많네. 나물. 예쁘다. 나물. 야 뭐? 채소 다 있네. 야 이거 뭐? 야 기가 막힌 환경이네. 아니, 대박인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삼시세끼 프로를 보는 느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막 있었고 이쪽에 뭐 조리도 오고 그 주변에 밭도 많이 있어서 수확할 것도 많았고 이번에는 진짜 재미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푸른 초록색이 나오고 막 수풀이 나오고 산이 나올 때 아 하면서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은 들어요. 화한 느낌은 좋아요. 민트 같은 느낌. 여기 너무 좋은데? 돼지도 딱 높아가지고 앞에가 탁 보이면서 이런 데서 진짜 한 며칠만 그냥 밥 해먹고 있으면 진짜 건강해지겠다. 여기 살고 싶다 진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감독님? 그러니까 1890년대의 주막인데요. 이 주막의 운영은 보통 여자분들이 했고 그다음에 그 주모 밑에 일꾼이자 하인인 중놈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놈? 그러니까 홍진경 씨는 주모가 되셔서 주막을 경영하시면 되고요. 너무 정말 중놈이들도 귀엽고 너무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즐겁고 재밌었어요. 컨디션 최고였어요. 나머지 남자 멤버분들께서는 홍진경 씨를 열심히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진짜 딱 정해졌다 나는. 저 뒤에 볏짚이 사또 비처럼 있잖아. 저 볏짚 꽈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저 통에다가 이만큼 다 감어가지고 아, 힘들어. 야, 정신 나간 여편네야! 정신 나간 여편네야! 어?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어디 갔다 이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소뼈와 소혀를 사용해서 우리 주막의 대표 음식인 탕반을 만들면 된다. 탕반? 저기 혀였어. 주막의 대표 음식인 탕반은 국에 밥을 말았다는 뜻으로 장국밥이라고도 불린다. 주막은 새벽에 해놓은 밥을 저녁까지 팔아야 했는데 국물에 밥을 말아 대접하는 탕반은 밥알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회전율을 보여 영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해장국, 설렁탕 등 다양한 종류의 탕반이 생겨나며 주막이 전문 음식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 소간을 이용해서 꼬치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안주로 대접하면 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탕반하고 강꼬치를 잘 만들어놔. 예예예. 예. 만약에 완성을 못할 시에는 아주 혼쭐을 낼 거야. 알았어? 예. 저 양반들은 성질머리하고 있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먼저 소 간을.
상진이가 상진이가 뭐? 뭐라고? 야, 상진아 이것만 하면은 다 끝나. 썰어놓은 소간은 양념에 재웠다가 그냥 불에 구우면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어차피 빨리 해야 하자. 되잖아. 야, 이거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씻어서 해야 돼. 나는 양념을 네? 만들어야 돼. 왜야? 어우, 이게 뭐야. 어머! 오줌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여기. 칼로 해가지고 이건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데 저건 내가 진짜 못하겠다. 해봐. 아우 이거 칼로 언제 손으로 이거 해. 손으로 언제 칼로 해. 빨리 손으로 얼른 빨리 칼로 하지 말고 다 쪼개지니까. 누나 한번 해주세요. 빨리 손으로 됐어. 고개도 착 잡아. 아우 야 네가 해봐. 아우 야. 누나 한 번 해줘요 빨리. 그냥 한번 쏙 넣어서 해야 되는데. 빨리 한번 해줘요 빨리. 손으로 안 꺼낼 거면 이걸로 세 대 맞아. 어? 손으로 안 꺼낼 거면 이걸 세 대 맞아. 다 난도질을 해놓냐. 야, 꺼냈어. 에이씨. 깜짝이야. 이놈의 종놈이. 이놈의 종놈이. 아씨. 칼이 잘 든대도 잘 안 됐네. 그리고 우리 팍 파도 끼자. 조심해. 어, 소 간을 실제로 제가 생간을 그렇게 처음 만져봤어요. 그런 냄새가 난 줄 처음 알았어요. 와, 와, 아직도 손에서 냄새가 나. 엄마 냄새나 여기. 어? 주부 냄새나 주부 냄새. 이게 안 없어져 지금 비린내가. 맛있는 냄새나. 간 굽는 냄새. 야 이거 막걸리만 있으면 여기 저녁 때 대박인데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야 지금 소주만 있으면 대박이다. 생맥주. 야 기가 막히네. 이 잡뼈를 이걸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물에 끓여. 네. 야, 잠깐만. 그래, 너랑 나랑 이거 하자. 그래 이게 맞다니까 지금. 좋았어. 이건 뭐지? 이건 꼬리인가? 꼬리인가? 아 됐다. 아 마디가 딱 있구나. 딱 들어가네 마디에. 아 뭐가 되는 것 같다. 어? 얘들아. 어우 이게 뭐야. 어머! 혀에 왜 가시가 있지? 어? 몰랐죠? 혀에 가시가 어딨어? 만져봐요. 아 만져봐 이렇게 손으로. 어머! 어머! 가시 있어? 어 가시가 있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얘가 먹지 이걸? 야 그거 무슨 혓바늘 같은 거 아니야? 왜? 아 진짜 눈물 날라고 그래. 와 진짜 혀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그냥 잘라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벗겨서 먹는지도 처음 알았고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소가 그 풀 먹을 때 막 소 혀로 막 그렇게 핥아먹는 그게 상상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진짜 혀에서 냄새는 아 얘 그 양치 좀 시키지 그랬어. 진짜 얘 태어나서 양치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너! 아, 하지 마! 어, 냄새 난다. 진짜. 야! 아, 빨리 가서 아, 진짜 여기는 남자가 너무 나약한 것 같아! 아, 냄새! 거기서 뱉겨! 지금 잠깐만. 아, 거기서 그냥 뱉기라고! 꼰대기가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얘는 무슨. 봤어! 혀 봤어, 혀!
매기 같아, 매기. 어, 매기가. 혀가. 이거 지금. 소 혀 고기 못 먹을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나 규탄 되게 좋아했거든. 나 일본 가면 규탄이라고 되게 맛있게 먹었더니. 오! 엄마 이거 알프 연구 아 저리 가! 엄마 이거 알프 연구 아 저리 가! 메로! 아이 X끼 아이 X끼 좀 아이 왜 이걸 다시 하는 걸 안 시키냐고! 네가 욕을 아주 거는구나! 내가 제일 힘든 거 했어요. 인정하세요. 뭘 힘든 건데 이게. 아직 안 벗겼잖아. 네 이놈! 어. 빨리 껍질 벗겨! 살살 가능하겠는데 이게 진짜 안 벗겨져요. 아, 이왕 그렇게 하고 빨리 거기를 그래 그렇지. 이렇게? 너 들어가 봐. 내가 오른손으로 해줄게. 간장이 어디 있지? 아, 냄새가. 아우, 아우, 아우 냄새가 처음 맡아본 냄새야. 야! 언제 할게 이거를. 아 물은 귀해. 물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 제가 여기다 내 팔만에 혀가. 물 맞춰. 물량. 물. 아 땀 다 났다. 한국 요리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마늘 다진 거, 파 다져놓은 거, 소금, 간장 그런 것만 양념만 딱 돼 있으면 무슨 요리든 다 돼요. 다 익었어요 벌써? 와 고사리 이거 이건 한번 먹어봐야지. 와 맛있지? 뭐다? 오 이거 잘 쓰네. 양념 좋지. 솔직히 나물 맛은 다 똑같아. 양념 맛이야. 와, 요리 잘하시네. 요리 잘하시네. 요리 맛있네. 어? 오. 진짜 시타임에 딱 맞는 여자 게스트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게스트는 없을 것 같아. 진경이 누나의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레시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은 이렇게 많은 요리를 오늘 그런 시간 안에 만들 수는 없었을 거야. 진경이 누나는 셰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우리가 다 해줘야 돼. 계란도 다 풀어줘야 되고 밀가루 어딨니? 그럼 밀가루도 대령 해줘야 되고 우리가 가서 그거 다 올리고 뒤집고 다 해가지고 완성된 걸 드리면은 셰프님이 완성된 거를 그냥 그분들한테 드리고. 이거 이제 기름 좀 싹 걷어내봐. 고기 좀 썰어봐. 자, 접시 줘봐. 거기 이제 고기 꺼내줘봐. 누나, 뭐뭐 봐, 이거 금지. 어? 고기 좀 꺼내봐. 뭐뭐 봐, 이거 좀 금지야.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야, 이거 좀 씻어와봐. 야, 이거 좀 물 좀 넣어봐봐. 상진아, 헹궈봐. 와, 진짜. 뭐야? 가지가지 하는 거는 가지가지. 이게 왜 깨지지? 어, 야 가만 있어. 꺼진다. 야, 불 꺼진다. 어떡하냐? 일로 다 들어왔어. 야, 불 다 들어왔어. 아, 다 꺼졌어. 아씨. 아, 일로 하필 들어가냐고. 그렇게 막았어. 와, 이게 깨졌어. 야, 너무 물을 많이 넣나? 물을 너무 많이 넣나 봐. 됐다. 됐어. 다 뺐어 이제. 다 뺐어. 이제 좀 말리기만 하고 다시 나무 넣고 떼보자. 아 일단 우리 그러면 국물 한 번. 아 일단 우리 그러면 국물 한 번 다 주세요. 밥 좀 해봐. 아 볼래? 응. 우와. 야 대박. 밥 대박이지. 오. 와 이거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가마솥밥이 최고야. 맛있죠? 아
이렇게 쌀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달았나? 야, 밥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 진짜 잘 됐다. 이거 이제 이렇게 얇게 썰어놓고 와. 이제 손님들 오면 네. 우리 그 와, 대박. 국밥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거야. 맛있다. 맛있지? 우와. 이거 그냥 수육이야. 소고기 수육. 진짜 소고기 맛이다. 진짜 맛있다. 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 열어봐. 아까 진짜 잘 됐을 것 같아. 번지다 말았는데. 오, 진국이네. 일단. 대박, 완전구나. 완전 진국이고. 음식이 만들어지면서 기쁘기도 하고 이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야, 이 음식을 누가 맛있게 먹어줄까? 우리가 직접 쓸고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한 몇 시간 동안 막 불을 때우고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진짜 보람이 있어. 이 엄마 마음이 있더라고, 주부의 마음이. 몇 시간 동안 재료 손질하고 네 명이서 분업을 해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요리를 만들었고 아,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구나. 제대로 우리가 주막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삼시세끼를 정말 진짜 멋지게 해먹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좋았습니다.